지난 5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가수요가 몰린 서울 수도권의 분양권 거래는 크게 증가했지만 집값이 하락한 일부 지방의 분양권 거래는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.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5월 기준 지역별 분양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총 1만 3천여 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서울에선 1,124건으로 전달에 비해 12% 가까이 증가했고, 경기도의 분양권 전매는 3,227건이 신고돼 전월보다 23.5% 급증했습니다. 반면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경북 지역은 5월 분양권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인 582건에 그쳐 전달에 비해 22.3% 감소했습니다.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에 빠진 거제시도 5월 분양권 거래량이 올해 들어 가장 적은 24건에 그쳤습니다. 한편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.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는 3.3제곱미터당 평균 2,16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7.7% 상승했습니다.